이분으로 인해서 저희 전략 포럼이 더욱 빛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평소에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인류사의 길이 남을 파리기후 변화협약을 임기 내에 이끌어내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입니다. 네, 반기문 총장님께서 기후 위기를 기회로 미래를 위한 선택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채선 이대일리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귀빈들, 특히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그다음에 김기문 중소기업 회장님 등을 비롯한 많은 경제인, 그리고 Their Excellencies,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many ambassadors,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주한 대사님들, 또 사업 제 대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그 시민, 경제, 사회 단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도 정치적인 면에서 이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더할 건 없겠지만은 지난 10년간 유엔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들여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로 아까 한덕수 총리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로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사실은 신은 누구나 용서하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 말씀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아니고 제가 2019년에 교황님을 로마에서 만나서 둘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황님께서 또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황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 감명 깊어서 그 말씀 제가 좀 딴 데 가서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 써먹어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양해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또 다 쓰셔도 저는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 안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이데일리 전략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것이 좀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 출범한 이데일리 전략 포럼이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주제로 삼아서 이 세계적인 석학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통찰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첨단 지식의 광장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이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주제로 선정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식량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도전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다룬 주제는 진짜 매우 중요하고 더 이상 강조하기가 어려울 만큼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 재직 10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이라는 이 두 가지 의제,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여성 지위 향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 10년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제 이름을 대면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했다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수백만 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노력을 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런 그 모임이 좋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또 이 말씀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인용해도 좋습니다. 제가 늘 이러겠습니다. 이 지구는 이 행성 중에서 지구는 딱 하나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닛 B가 없다. 지구 B가 없다. 고로 우리의 옵션도 B 옵션은 없다. A 옵션뿐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죠. We don't have planet B. Therefore, we don't have plan B either. 이렇게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 UN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9월 25일 날 교황님,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런 분들 전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을 했고 제가 지금도 이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닙니다. 그해 12월 12일 날 역사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 9년 동안 그 10년 하나 남았습니다만은 9년간 어마어마한 열정을 드렸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아까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토 프로토콜이 1992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따진 거로 보면 23년 걸렸습니다. 이 협정 하나 만드는데. 그러나 아직도 23년 지나서 6년이, 7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약속 위에서 한 것은 인류의 집단 지성의 결과이고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또 보다 나은 미래와 우리 인류에 대한 미래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존속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아주 준엄한 약속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다 보면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아까 국무총리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즉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마음에 안도를 했습니다. 아, 지도자층에서 이렇게 갖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 잘 되겠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 제일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물론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드린 게 이 기후변화 이거를 대통령께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당부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또 기업의 지도자들 또 일반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현재 기후위기는 1850년대 시작한 이 산업혁명 이래의 오랜 역사적 과정의 결과다. 인류는 사실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기술 진보를 이루어왔지만은 이 모든 진보, 이 발전은 이 화석연료, 포슬 퓨어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뭐 살기 위해선 모든 자원을 다 쓴 것이죠. 그 결과 이 심각한 환경의 파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초래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야말로 다양한 이변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 이전에 각종 감염병 이런 것이 모두 환경 파괴의 결과다. 이거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03년 그 사스에서 이번 코로나19까지 21세기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거의 모두 인간과 동물들의 그 접촉에서 나온 겁니다. 야생 동물들은 인간들과 접촉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요. 사실은 인류가 제일 가장 치명타를 받은 건 1918년 그 소위 그 스페니쉬 플루라고 생겼습니다. 그때에 벌써 자연이 인류에게 경고를 세게 했죠. 그걸 모르고 계속 가다가 1968년에 홍콩 플루라는 것이 또 세계를 한번 강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역사가 나옵니다. 한 40년쯤 지나서 1968년부터 40년쯤 지나서 2003년에 사스가 나죠. 그때 전 세계가 긴장을 했습니다. 사스 가지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안심한 게 김치를 먹으면 괜찮다 뭐 이렇게 하고 중국 사람은 많이 죽는데 한국 사람은 안 죽은 것이 김치 덕분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비과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2, 3년 도리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엔 사무총장 되고 2008년 2년 후에 H1N1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또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을 하죠. 1년 지나면 New H1N1 그때에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WHO에 가서 당시 마그렛 찬 그 사무총장하고 같이 전 세계 30대 제약회사 회장들을 전부 다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녹십자 그 부회장님께서 오셨고 30대 대 이 제약회사 사장들을 불러서 바이러스를 빨리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가 좀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 2013년에 메르스가 생기죠. 우리나라 2015년에 메르스를 상당히 심하게 당한 거죠. 2014년에 그 이후에 에볼라라는 것이 또 아프리카를 휩쓸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야말로 제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리카 지역을 갔고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에 보내는 군대들을 감염병 퇴치하는 그 군대들을 갖다가 미국 영국 불란서가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레온 이런 데 긴급 파견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죠. 2016년에 자이카라고 또 생겼습니다. 이 남미를 휩쓸었는데 그때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올림픽을 하느냐 마느냐 막 이렇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기억을 잘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만큼 그렇게 하다 2019년에 코비드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예외 없이 휩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모두 인간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또한 수많은 기상이변을 낳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놀란 기상이변은 2020년 여름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냐 하면 러시아의 그 베르호얀스크라고 있습니다. 베르호얀스크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세계에서 제일 추운 데다고 이렇게 배워서 아직까지 알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도 베르호얀스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베르호얀스크에서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45.9도 섭씨라고 이렇게 합니다. 1892년에는 69.8도 섭씨 영하 70도를 기록을 한 것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추운 기온이다. 그런데 2021년 작년 7월 달에 베르호얀스크의 기온이 영상 48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49도하고 48도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이게 97도가 됩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파국 시점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인류가 멸종하는 제6차 대멸종의 시간이 앞으로 100년 내에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기후학자들이. 그러면 제5차 대멸종은 언제 일어났냐? 우리가 잘 뭐 영화에도 보고 만화에도 보고 책에도 보는 그 디노사우루스 같은 그 공룡, 공룡이 지구상에서 싹 없어진 것이 제5차 대멸종 때 없어졌습니다. 6,50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왜 6,500만 년 전에 일어난 것이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 또 제6차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겠다고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멸종이라는 것은 뭐냐? Mass extinction이라고 하죠. Mass extinction. 인류를 포함해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종, 모든 스피시즈의 70%가 사라지는 것이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류도 70%가 멸종할 것이다. 이런 경고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모든 방면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파리기후협약에서 산업화 시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섭씨 1.5도 지구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된다 라고 여러 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연구에 의하면은 지구온난화 속도가 과학자들이 예고한 것보다, 파리에서 예고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죠.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지난해 여름 제54차 총회에서 파국 시점을 2021년 작년부터 2040년, 그 20년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초 파국 시점 2050년을 한 10년 또 앞당겼습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지구 온도는 산업화에 대비해서 이미 1.09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도로 막아야 되는데 1.09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은 남은 것은 0.6도 남습니다. 우리가 0.6도를 컨테인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탄소 중립 2050이 전 세계적으로 나왔죠. 지구 온실가스의 연 평균 방출량이요,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여튼 계속 7%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산업이나 인류의 이동이 줄어드는 바람에 세계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가 자연이 그냥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코로나 덕분인지 하여튼 무슨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자연이 그렇게 줄어들었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건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세계 에너지 수요가 2021년에 대비해서 4.6% 증가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실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도 거의 없는 일이죠. 제가 제 눈에도 보면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 탄소 배출량도요,
2021년도에 다시 6%가량 상승해서 이게 2018년, 19년에 그 어떤 피크 수준에 접근했습니다. 이는 파리 협정에서 이야기한 1.5도 목표를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총리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카본 뉴트럴리티, 탄소 중립이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이게 화두 이상에 넘어서 우리의 아주 큰 그 마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그 불가결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그 행동의 핵심은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미국, EU, 한국, 일본 뭐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도 2060년까지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인도가 2070년, 그 2070년까지 한다는데 저는 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러나 2060년 중국이 한다는 데서는 국제사회가 할 수 없이 그거를 받아들였죠. 탄소 2050을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중국이 1년에 막 하여튼 22억 톤 이상의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을 발생을 하고 워낙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10년을 더 주어서 2060년까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지난 그 11월 13일 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시 직접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각국의 그 약속이 이 진정성을 가진 것인지,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명실상부한 지구적 협력을 통해서 머지않은 장래 탄소 중립을 진짜 이뤄낼 것인지 말 것인지 이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그 배로미터가 되는 회의였고, 많은 나라가 기대를 했고 또 특히 영국이 하니까 뭔가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COP26의 그 최종적인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 저로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그 석탄 퇴출, 석탄 연료를 퇴출하는 걸 2050년까지 해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페이스 아웃이 아니고 페이스 다운이라는 애매한 합의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 중국만 하나 예외를 내비두고 하겠다고 한 것이 약간 물타졌습니다. 물타졌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인도가 2070년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 회의의 그 결정 방식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개정해도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이 되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100% absolute unanimity가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도 안 됩니다. 인도가 결국 반대를 하는 바람에 20세기 중반까지라는 것을 중반 무렵, 금세기 중반 무렵, 영어로 by and around the mid-century라고 이렇게 물을 타버렸다. 그 다음에 또 NDC라고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국의 그 감축 목표,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2035년 35%를 하는 거로 다 국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서 40%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43%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목표죠. 우리 새 정부에서
이 43%까지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기업체에서 많은 그 불평들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0% 올리려니까 우리 기업 죽으라는 얘기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업이 죽기 전에 인류가 다 죽는다. 인류가 다 죽고 지구가 망하면 기업도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아셔야 된다. 여기 계신 기업 대표들 여러분께서, 물론 어렵죠. 43% 하는 거, 40% 하는 것도 어려운데 43%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그 기업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각별히 좀 그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실은 세계 탄소 배출 1위 국가인 중국과 4위 국가인 러시아의 정상은 또 이 회의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물탔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생겼다. 탄소 중립이 당장 생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태평양이나 카리브 해부를 가보시면 압니다. 오세아니아의 피지라든지 키리바스라든지 뭐 마셜 아일랜드, 전 이런 데 다 가봤습니다. 대서양의 버뮤다. 제가 키리바스라는 데를 이렇게 갔더니 의전적으로 저를 데리고 간 게 그 나라에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데를 갔습니다. 그것이 해발 3m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 2744m죠. 거기서 제일 높은 데는 해발 3m.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바닷물이 바다 위에 올라와서 이 바퀴를 막 적십니다. 찰랑찰랑합니다. 해가 저 달이 풀무니면 바다가 물이 올라오죠. 시내로 다 올라오고 막 등등 이러한 그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해서 그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에서 그 우리 정부의 역할 이렇게 보면은 탄소 중립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인류의 경제와 생활 전환이 전부 다 탄소 배출 시스템으로 다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의 대전환을 넘어서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새 대통령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탄소 중립 계획을 늦추는 일이 없이 탄소 중립에 대한 강력하고 결연한 의지를 끊임없이 재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소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과 유로피안 유니온에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과학자들이 탄소 포집, 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또 배터리 기술, 재생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 등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좌초 산업들이 생기는데 이 좌초 산업에 대해서 정의로운 그 트랜지션,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행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저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할 때에 2년간 했습니다만 제가 교육부총리도 찾아가고 우리나라에 17분에 계신 그 교육감님들을 전부 다 찾아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이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아주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교과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서 우리 저 안철수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좀 그 정책적인 이런 걸 가지고 여당에서 좀 이 교과서에 이 기후 환경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서 제가 국가기후환경위원장 하면서 제 나름대로 뭐 만화책 같은 것도 만들어서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과서 같은 것도 만들고 제가 중국, 뭐 인도네시아, 뭐 몽골리아 여러 나라 다니면서 그 나라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대만, 이태리, 뭐 몇 나라 이런 데에서는 아주 1년에 서른 몇 시간을 공부를 환경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 문제는 지난번 정부에서부터 많은 그 문제가 있었는데 에너지 믹스를 보다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특히 원자력 발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전 이 점을 제가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 하면서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받았지만은 그때 제가 원자력을 써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 1kW를 생산하는데 태양광은 57g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원자력은 10g의 탄소를 배출하니까 거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유로피안 유니언연합에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녹색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을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이런 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도 잘 높여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7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임야. 30% 가지고 건물 짓고 집 짓고 다 여러 가지 도로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원자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인들께서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1차적으로 에너지와 산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족하지 않고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움이 더 큽니다. 기업계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대로 여러 가지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도 이제 탄소중립 외에 인류에게는 우회로가 없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달리 길이 없다. 옵션 B가 없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 친화적인 기업 활동은 비단 인류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포스코에도 가서 최정우 회장님도 만나고 뭐 현대의 정 회장님 이런 분들 다 만나면서 읍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기업에서 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왜 읍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로피안 유니온이 2035년 되면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 클라이밋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CBAM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대에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탄소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이런 그 관세를 매깁니다. 그렇게 되면 차를 제조해서 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진다. 포스코가 지금 8개의 고로를 전부 다 수소환원 제철로 바꾸겠다.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또 SK그룹이나 LG, 한화 이런
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겠다는 그 RE100 이거 선거 중에 RE100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리뉴어블 에너지 100%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고 한국 전력이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서 계속 이 현대나 SK 포스코, 롯데 이런 주요 이 기업들이 또 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이것이 한국판 수소 동맹으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 앞장서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따라 나가야 된다. 이러한 새로운 경영 흐름은 최근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그 ESG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 ESG 경영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경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업이 계속 어떤 재정적으로 이익을 보는 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기업의 그 구조, 지배구조 이런 것도 이 비재무적이지만은 그 요인을 중시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영 전략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ESG 경영은 이게 선택을 뭐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것은 머스트로 해야 되는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ESG 경영이 장기적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탄소 중립이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UN에서 정한 대로 UN 투자 책임 원칙에 기초한 ESG 투자 규모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 커미트먼트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30년이 되면 글로벌 금융기관의 ESG 운용 자산 규모가 전체 운용 자산 140조 5천억 달러의 9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금액의 거의 전부가 ESG 투자에 집중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ESG 경영에 역행하는 기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3대 연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의 그 APG라는 그 연기금이 있는데 작년에 한국전력에서 석탄발전소 투자에 계속 신경을 쓰니까 그 돈을 전부 다 투자를 다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한전 예산의 거의 7%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그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탄소 중립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업들의 탄소 중립 노력과 ESG 경영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뭐 기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 적어도 단기적으로 비용의 급속한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 세계 추세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에 계신 이제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보다 그 여러 가지 그 플렉서빌리티가 좀 훨씬 더 덜할 겁니다. 자본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기업의 이 탄소 중립 노력을 위해서 정부의 그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가서 조금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저 일반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정부만 할 것이 아니고 기업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삼각축으로 볼 때에 시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이 삼각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시민사회에 들어가기도 하죠. 이 탄소 중립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들은 우선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자로서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바꾸고 국회의원도 바꾸고 시장 군수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압력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소비자로서 또 주권자로서 또 제품의 최종적인 선택자로서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특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여기 계신 젊은 층들은 더 특권이 더 있다. 여러분들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 장관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 우리 장래가 어려워진다. 우리 장래가 편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해달라고 계속 압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비를 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소비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전기, 전등 한 개, 또 수돗물 한 방울 이런 것도 헛되이 하지 않는 이런 생활 습관이 요구된다. 이런 점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그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그 민간 차원의 시민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9일이죠. 5월 9일 날 그 제 고향인 음성에 가서 대자연환경운동기구인 그러니까 환경운동기구인 대자연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자연과 제가 운영하는 그 대자연과 함께해서 기후 리더 양성 과정 제1기를 출범시켰습니다. 한 150여 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탄소 중립을 안 하는 정부의 지도자나 또 선출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전을 해라, 챌린지를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소 중립 2050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생존, 또 우리 인류의 생존,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그 발전 이런 걸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생태적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한다면 국군 상승의 또 다른 계기가 되리라는 점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지구와 우리 인류 미래가 다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간인은 도의적인 책임, 정치인, 기업인들은 좀 정치적인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연설해 주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